어차피 이제 두 분이 이 철학을 이렇게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그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수업 성장 인증제가 있고 전남은 열심히 일하는 교원 우대 방안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교사들의 반발이 꽤 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청자들께서는 그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니까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간단하게 좀 그 소개를 좀 해주시고 취지를 해주시고 또 어떤 교사들의 반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가실 건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예, 이야기는 해 예, 수업 성장 인증제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선생님들은 수업으로 말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기존에 갖고 있는 전문성, 입문할 때 전문성을 더 향상시켜서 수업 전문가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고안한 제도입니다. 네. 이거는 개인이 자기 수업을 공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업과 관련해서 토의를 하고 또 전문 교육 공동체나 수업 아카데미나 수업 나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수업을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이고요. 네. 저희는 이것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교사의 내적 동기를 가지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업을 하고 싶은 선생님, 성장시키고 싶은 선생님은 하되 만약에 수업을 성장시키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기 행동의 주체가 자기가 되었을 때 스스로 노력을 한다. 네. 또 하나는 남으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킬 때 우리는 더 열심히 몰입을 하고 열심히 한다. 세 번째는 자기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 만족시켜주느냐에 따라 우리 선생님들은 수업 성장을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내적 동기에 기반해서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수업 성장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수업 성장 인증제이고요. 네네.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는 이 성장 인증제에 참여하는 선생님이 초등에 400여 명, 네. 중등에 110여 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과 관련해서 수업 교과 공동체 연구회라고 하는 것에 참여하는 초등의 선생님이 약 755명, 중등은 10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이 다른 수업에 대한 생각이 다른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숫자가 저희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특정 단체에서 그런 주장을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교육의 정책과 수업관과 교수학습의 방법에 대한 생각의 차이일 뿐 저희는 그런 분들에게 일부러 강요해서 우리 수업 인증제나 수업 성장 이러한 방식이나 정책에 굳이 어렵게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고 네. 생각하고 우리가 이러한 정책과 함께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도 충분히 수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교육감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길게 해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그쪽을 뭐 이야기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실 뭐 성명서에 나온 내용을 이야기하자면은 뭐 어차피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했다. 또는 뭐 불리기 염려 들어와서 신청했다. 뭐 이런 그런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20세기적인 사고로 행정하지 네. 않습니다. 네네. 내적인 동기와 자율성, 아까 이야기한 관계성, 역량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바탕으로 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뭐 저희는 그걸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고요. 네. 다만 새로운 수업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다른 해외 수업에 대한 참관 기회는 더 수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선생님에게 부여한다. 이것만이 차이가 있고요. 인사의 고가에 반영해서 이 사람들을 뭐 특별히 차별화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주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남 쪽 이야기 들어볼까요? 전남 쪽은 제목이 조금 더 방금 얘기했던 거에서 길어요. 일하는 교원 우대 방안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그건 어떤 거고 어떻게 참 차이가 나고 거기에 예. 반발 없습니까? 예, 이게 저희도 이제 처음에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워딩의 선택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의 역량을 높이는 데는 교사들의 그 열정과 헌신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안 좋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면은 그 담임 부장 이런 걸 안 맡으려고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 안 맡으려고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 그런 고생하는 선생님들을 좀 더 그 우대하겠다, 지원하겠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또 아까 이정수 교육감
교육감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이랄지 또 여러 가지 전문직 학습 공동체랄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고생하는 선생님들을 좀 더 지원하겠다는 측면을 했던 건데 이게 자칫 오해가 돼가지고 네네. 이걸 뭐 경쟁하고 정량 평가를 해서 마치 뭐 인사에 반영한다랄지 이렇게 좀 오해가 된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아, 잘 네. 설명을 드렸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어서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들의 우대 방안이 아니라 지원 방안 이렇게 좀 워딩을 했었는데 조금 좀 그 워딩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불식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또 정부가 최근에 이제 지난 4월이었죠. 2027년까지 공립 초중고등학교 신규 교사 채용을 최대 30%까지 줄이겠다 이런 교원 감축 네. 방안을 내놨어요. 네. 그럴 때 그냥 딱 생각이 들었을 때 농어촌 지역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폐업이 가속화되진 않을까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려가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 계시는 이정선 교육감 님은 아주 뭐 그 교육대학교 총장님을 하셔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어서 같이 네. 이건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다 네. 이렇게 그 17개 시도 교육감들하고 뜻을 모아서 정부에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학생 수 대비 교원 수 하게 되면 저희 전남처럼 농산어촌이 많고 작은 학교가 많은 데는 교육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 채널로 그걸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남의 입장에서 보면 또 전남만이 아니고 저희하고 처지가 비슷한 뭐 전라북도, 그 경북, 뭐 경남 또 이런 농촌, 농어촌을 끼고 있는 그 교육청들은 대부분 비슷하리라고 봅니다만은 이제는 그 지역에 맞는 교사를 채용할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겨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교사들의 지금 임용 제도가 시험으로만 교사들을 뽑게 네. 이렇게 되는 네. 것은 굉장히 지금 교육적으로 그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교육 역량을 떨어뜨리는 교원 그 임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원 양성 체계로 바꿔야 된다는 아, 생각을 네. 하고 되고 그것도 역시 근본적인 그렇습니다. 그 인식 전환이 예, 필요한 예, 예. 거네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하여튼 절박한 전남에서부터 교원 임용 제도를 양성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좀 여러 채널로 쟁점화하고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좀 같이 의견을 모으고 또 이거 법으로 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도 호소하고 해서 이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아니고 경제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놔두게 되면 결국 계속 저희 같은 그 농어촌을 끼고 있는 작은 학교가 많은 그 교육청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그래서 근본적인 대처로 전환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교원 임용이 아니라 교원을 양성하는 제도로. 예.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교원 정원 뭐 확보 부분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뭐 그, 광주는 정원 감축 뭐 답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워낙 그 심각한 거니까 대신 네. 이제 광주에서는 이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스마트 미디어 기기 언제 지급하냐 네. 그런 그 질문들이 저보고 대신 물어봐달라고. 네, 8월 말일까지. 네, 네. 중고등학교 우리 중학생들에게는 노트북, 고등학생에게는 스마트패드 네. 이렇게 100% 지급합니다. 8월 말까지 네. 지급을 하는 조금 건... 늦으면 아마 9월까지는 다 가능하지 않을까. 네네.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제 뭐 주니까 뭐 받기는 하겠는데 이거 꼭 우리가 받아야 돼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게? 받지 않으면 앞으로 수업이 어렵잖아요. 자기 주도에 있는 학습이 또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교실이 AI 팩토리 교실 아닙니까? 전자 칠판이 있고 네. 아이들은 개별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자 칠판과 이러한 아이들 스마트 기기에 관해 연결하는 솔루션 또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수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이제 AI 홈워크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체를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춰서 교과 단원별로 맞춰서 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 기기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미래 수업이라고 하는 것 네.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스마트 기기가 보급이 되어야 하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게임하고 뭐 할 틈이 없을 겁니다. 이런 것 기기를 주는 건 좋은데요. 네. 근데 이제 디지털 교육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기기 보급에만 집중된 거 아니냐. 정작 그 뭐 수업을 진짜 할 수 있는 교사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이고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미래 교육과 관련해서는 인프라 구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개발도 있고, 그리고 수업에서 실행하는 것도 있고, 그걸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전문성이나 신규 교사 채용이나 이런 부분이 다 갖춰져야 미래 교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프라 구축은 지금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AI 팩토리도 만들어가고, 그리고 스마트 기기도 보급하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2015년 말에 AI 교육원도 이제 준공이 되어지고, 그러면 인프라 구축은 얼추 이제 되어지고, 콘텐츠와 관련해서도 아까 이 두 개를 연결한 솔루션, 그리고 또 AI 홈워크 시스템도 갖춰지고, 그런데 이제 수업 중에 약간 이제 그렇게 실행을 그 소위 코딩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AI 교육 시간도 늘려가지고 또 일반 교육에서도 수업 시간을 다 활용하는데 정작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선생님이 있느냐, 전문성을 확보하느냐. 일단은 1차적으로 기존의 선생님들에게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방법.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8월 말까지 기존의 선생님들에게 모두가 다 AI 교육과 관련된 연수를 네. 다 이번에 완료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분과 관련해서 신규 교사를 채용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봐보면 소위 정부와 교사가 대략 한 26명 정도가 바로 투입해야 될 네.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정원 감축을 해버리니까 저희는 이제 초등이 98명, 중등이 75명 이번에 감축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필요한 정부와 교사 26명을 더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초학력 전담 교사가 저희가 155명이 더 필요한데 이 교사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원을 더 충원해 줘야 되는데 뺏어가 버리니까 이 교육이, 미래 교육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기기만 사주고 왜 이런 콘텐츠가 없냐, 9월 1일부터 콘텐츠가 얼만큼 신나게 작동하는가는 현장에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얼마나 신장되어 있는가도 이 연수를 받고 난 후에 모습을 보시면 아마 이런 질문이 안 나오실 걸요. 스마트 기기 이야기는 이제 광주 스마트 기기 이야기는 하고 이제 전남 쪽 이야기는, 전남은 이제 스마트 기기는 아니지만 올 하반기에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학생 교육 수당을 이제 지급을 한다고요. 예. 언제부터입니까 이거는? 그리고 매달 20만 원씩인가요? 매달 20만 원을 계획을 세웠는데요. 원래 목적은 그 인구 소멸 네. 지역을 우선적으로 초등학교도 지급하겠다고 해서 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도의회하고도 많은 이제 토론도 하고 준비도 갖췄는데, 이걸 하려면 사회보장 협의를 정부하고 보건복지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보건복지부의 또 시각은 이걸 또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국가적 차원에서 이걸 들여다보고 이제 그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실무적인 그 서로 조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실무적인 이제 조정은 마무리됐고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액수는 좀 그 20만 원을 10만 원으로 좀 줄여주기를 요구를 해서 그건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아, 예,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몇 가지 그 동의를 해서 이대로 진행이 되면은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좀 늦어지면 내년 초에부터는 그 지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올 하반기부터 예, 변화되는 게 곧, 이제 예, 곧 도의회가 열리는데 도의회에 이 지급 조례를 저희들이 지금 제안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10만 원씩, 10만 원씩. 하반기부터 예. 빠르면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네. 이 좀 소멸 지역 초등학생들만 주자고 했는데 전체 도시권까지 하면서 조금 차등으로 지급하자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